후쿠오카 여행 가면 시내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모를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전철 타고 30분 정도 내려가면 있는 돈코츠 라멘의 성지 쿠루메라는 소도시로 갔습니다. 쿠루메는 일본에서 인구당 야키토리집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새벽까지 하는 야키토리집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난 여행에서 사장님과 인연이 생긴 이 가게에 먼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솜씨도 좋고 무엇보다 인당 두 개만 시킬 수 있는 카와라는 이 닭껍질 꼬치 아 이거 죽여줍니다 진짜. 스나즐이라는 이 닭똥집도 우리가 먹는 똥집하고 식감부터가 진짜 무슨 겉바속촉 똥집이랄까? 그 외에도 다양한 꼬치들과 안주들이 진짜 죽여줍니다. 사장님이 소개시켜준 부산집이라는 한식집에서 돌판에 구워주는 고기와 함께 시원하게 소주 병째로 달렸는데 여기 특히 일본의 그 맛 좀 별로인 냉면이 아닌 한국식 냉면이 참 맛있고 좋았었습니다. 참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었네요. 어쨌든 이렇게나 먹고 마신 다음날 해장이 절실하다 보니 이 도시의 명물 타이호 라멘 본점에 방문했습니다. 돈코츠 라멘의 원조 가게라는 이 라멘집은 후쿠오카 시내에도 본점이 있지만 역시 라멘을 좋아한다면 본점 한번 맛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제는 그냥 쏘쏘한데요. 아무래도 비비고가 너무 맛있어서 그래도 해장 맥주는 진리입니다. 메뉴는 크게 보통 돈코츠 라멘과 옛날식이라는 무카시 라멘으로 나뉘는데요. 둘 다 비슷하게 맛있습니다만 무카시 쪽이 튀긴 지방 같은 게 들었고 좀 더 진합니다. 저는 무카시 라멘이 좀 더 좋았고 김치 같은 갓절임도 참 맛있었습니다. 살짝 꼬릿하면서도 진한 돈코츠의 맛은 초보자에게는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저에게는 너무나도 맛있어서 살이 추가할 수밖에 없었네요. 잘 드시는 분들은 꼭 자신있게 가이다마를 외쳐주세요.